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공주님, 왕자님, 오늘 하루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오면 살짝 눈을 감고 스르르 잠들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마법의 꿀잠 주문을 외워주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옛날에 옷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온종일 새 옷으로 갈아입고 화려하고 멋진 옷을 위해서 많은 돈도 아끼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나란 일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새 옷 자랑을 할까만 생각했어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이런 날에는 파란 보석이 달린 물방울 무늬 셔츠를 입어야겠어. 저녁에는 파티가 있으니까 화려한 깃털로 장식한 외투를 입어야지. 어느 날 두 명의 거짓말쟁이가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든답니다. 멍청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거짓말쟁이의 말에 깜빡 속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에게 돈을 듬뿍 주고 궁전 안에서 임금님의 옷을 지으라고 했어요. 임금님은 옷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어떤 옷인지 보고 오라고 했지요. 달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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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방샤방 셔츠 빠리빠리 바지 옷을 지어라. 거짓말쟁이들은 빈 배틀에다 열심히 옷감을 짜는 시늉을 했어요. 허공에 대고 가위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는 척 했지요. 이것을 본 신하는 깜짝 놀라 눈만 껌뻑껌뻑 했어요. 이럴 수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럼 내가 바보라는 말인가? 아유, 안 되겠다. 임금님께는 멋지다고 말씀드려야겠소. 신하는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 임금님,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옷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멋진 옷이 될 겁니다. 임금님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직접 가보기로 했지요. 달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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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방샤방 셔츠 빠리빠리 바지 옷을 지어라. 거짓말쟁이들은 철커덕 철커덕 부지런히 배틀을 돌리고 바느질하는 시늉을 했어요. 이것을 본 임금님은 깜짝 놀라 눈만 껌뻑껌뻑 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도대체 멋진 옷이 어디 있다는 거야?
임금님의 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감탄하는 척 했지요. 멍청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호호호, 훌륭하도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빨리 이 옷을 입고 거리 행진을 하고 싶구나.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어요. 거짓말쟁이들은 빈 옷걸이를 조심조심 들고 말했어요. 임금님, 옷이 새털처럼 가벼워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어보실까요? 임금님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어요. 먼저 금색, 은색 실로 짠 고급스러운 반짝이 옷감에 커다란 보석으로 장식한 셔츠부터 입으시지요.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임금님. 이번에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줄무늬 바지도 입으셔야죠. 임금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임금님의 팔을 들었다 놓았다, 다리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임금님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었지만 어깨를 쫙 펴고 거울에 비추어 보았어요. 어허, 이 일을 어쩌나.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 도대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떤 옷으로 보일까? 어떤 색으로 보일까? 임금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신하들은 옷이 멋지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빰빠라밤! 드디어 행진이 시작되었어요. 길가에 모여있던 백성 모두 눈만 껌뻑껌뻑, 꿈뻑꿈뻑 했지요. 한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 뒤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지요. 정말 아름다운 옷이에요? 맞아요. 눈부시네요. 바로 그때 한 꼬마가 깔깔대며 소리쳤어요. 임금님 엉덩이 좀 봐.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임금님은 벌거숭이래요. 임금님은 벌거숭이래요. 그제야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그렇죠? 옷이 안 보이죠? 아이고, 아무것도 안 입었구만요.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꺄르르르 깔깔 웃었어요. 임금님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화끈 새빨개졌어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당당한 척 어깨를 펴고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런 다음 너무 창피해서 후다닥 궁전으로 뛰어 들어갔대요.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벌거벗은 임금님 재미있었나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옷도 안 입고 행진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웃었을 때는 정말 창피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한 자장가 들으면서 곧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오늘도 일하랴, 아이 챙기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머금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 때문에 오늘도 많이 힘드셨지요? 하루하루 걱정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막막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렵고 힘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기죽지 말고 울지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모두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로 해요.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나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시련도 언젠가는 막을 내려요.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는 꼭 잘 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멋지세요. 예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아가와 함께 단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오늘 밤에 코 잘 자고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준비하고 있을게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